남았습니다. 오늘은 119페이지 그 뒤에서 받으신 페이퍼의 마지막 10도 숙흥야매잠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숙흥야매잠 숙자가 우리가 늘 보던 글자가 아닙니다. 사전 찾으면 일을숙 했습니다. 일찍이 일을숙 숙흥야매 일찍 일어나고 밤에 잔다 그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넉자씩 넉자씩 이렇게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읽을 때에 잘 안 되면 넉자씩 떼어서 읽어보는 방법. 천자문도 네 자씩 돼 있잖아요. 그 시는 다섯 자로 되어 있는 시도 있고 일곱 자로 되어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예 전시회 갈 때 이렇게 다섯 자씩 한번 떼어보고 일곱 자씩도 한번 떼어보고 그러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씩 점 다 찍어놨습니다만은 계명이오 사려점치 합어기간 담이정지 글자 공부하겠습니다. 계명이옥 할 때 오자는 깰오자입니다. 계명이옥 달기 울면 말이을 이자가 이제 말 이을 이자니까 접속사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러면 달기 울어 그래서 오 깨면 사려 점치 점 가는 자는 점점점점 가는 뜻입니다. 해인사에 가면 불교식으로 깨닫는 데에 점점점점 깨달아야 되느냐 갑자기 깨달아야 되느냐 탁 하고 깨치느냐 그래서 점오 깨달을 어쩌 써가지고 점오냐 돈오냐 그런 이야기가 해인사에 가면 있습니다. 해인사 쪽에서는 도노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려 생각이 점점점점 치 달릴 치자입니다. 말 달릴 치자입니다. 생각이 점점 내달리니 합어기간 합하는 것은 덮을 합 혹은 어찌 뭐뭐 하지 않느냐 이문사의 이문의 반어입니다. 어찌 그 사이에서 억하는 게 에에서의 뜻입니다. 어찌 그 사이에서 담이 정지 담박할 담. 정하는 건 가지런하다. 마음을 빼먹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해서 정돈하지 않겠는가. 조금 빨리 말씀드리면 달기 울어 깨어나면 생각이 차츰 내달리니 어찌 그 사이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정돈하지 않겠는가. 갈짓자를 간다고 하면 정돈해 간다, 간다 하는 말을 번역할 필요 없죠. 정돈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갈짓자를 그것이라고 지시대명사라면 그것을 정돈한다, 마음을 정돈한다, 그렇게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혹성구건, 건축할 때 건자입니다. 허물건, 허물건입니다. 건. 혹주소득, 주는 명주주자인데 모으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혹 하는 건 어쩌면, 어쩌면 옛 허물을 반성하고 혹 주신 듯, 어쩌면 새로 얻은 것을 모으고, 주하는 게 명주주자인데 모으다 하는 뜻입니다. 모으고, 옛 허물을 반성하고 새로 얻은 것을 모으고, 차재조리, 차재와 조리를 여연묵식, 묵묵히 해서 묵묵한 그런 데서 밝게 안다. 요자는 밝을 요자입니다. 밝을 요. 료입니다. 료. 어쩌면 옛 허물을 반성하고 혹성구건, 혹주소득, 어쩌면 새로 얻은 것을 모으면 차재와 조리가 요연묵식, 묵묵한 가운데서 밝게 알아질 것이다. 본기입이 매상내흥, 관질의관, 단좌렴형. 맷자는 새벽맷자입니다. 새벽매. 상자는 상쾌할 상자입니다. 시원하다. 흥은 인단 말이고요. 관은 대야 관자입니다. 세수 대야. 질은 빛질자입니다. 빛, 머리빛은 빛이요. 빛질. 염은 거둘 염자입니다. 수렴한다 할 때 형자입니다. 예. 형은 몸입니다. 몸, 형체. 본기립이, 근본이, 근본이 괄호에서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이미 세워지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상쾌할 때, 새벽 상쾌할 때 일찍 일어나서 관질유관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차려입고 단좌렴형, 단정히 앉아서 몸을 추스리면 몸을 주스르면서 제철차심, 교여출일, 엄숙정제, 허명정일. 철하는 말은 주울철자입니다. 주울철. 제방변에 썼어요. 주울철자고요. 제자는 들다, 주어들다. 교자는 힐교자입니다. 달 밝은 걸 교교하다 하잖아요. 제철차심, 이 마음을 거두어들여서 거두어들이면 교여출일, 밝게가
나오는 해처럼 여자는 같을 여자니까 처럼이 됩니다. 나오는 해처럼 교 밝고 음숙 정제 몸을 음숙히 하고 정제 가지런히 하면 흐명정일 마음이 텅 비고 정 고요하며 한결같다 전일하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계 방책 대월성현 부자재좌 안중후선 내 이에 계방책 책을 열면 계자가 열 계자입니다. 계 책을 펴서 대월성현 성현과 마주 대하면 월자는 저 건너입니다. 저 건너 성현과 마주 대하면 부자 제자 부자는 공자 선생님이죠. 우리 선생님, 예, 우리 선생님. 여기서 잠깐 딴 길로 갔다 오겠습니다. 16세기에 서양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를 16세기에 서양 사람들이 올라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할 때에 홍콩에서 상륙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홍콩이 어떻게 생겼어? 하길래 홍콩은 섬입니다. 홍콩은 섬이고 지금은 이제 그 육지하고 연결시켜놨습니다만은 그 홍콩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반도가 구룡반도입니다. 아홉 글자 용용자 구룡반도인데 이제 선교사 서양 선교사한테 홍콩은 주면서 상륙 안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시계라든가 거울이라든가 이런 걸 뇌물로 바치면서 우리 기숙사가 모자란다. 집 좀 짓게 해다오고 허가를 받아서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해가지고 걸어서 북경까지 걸어가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도교의 도사 복장을 하고 갑니다. 신부 옷 벗어버리고 도교의 도사 옷을 입고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신부 옷을 벗고 도사 옷을 입겠습니다라고 로마 교황청 바티칸에 이제 허가를 얻죠.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도사 복장이 안 맞거든요. 유교의 복장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로마에다가 우리 도사복이 아니고 유교의 유사복을 입겠습니다 하고 올라갑니다. 이제 북경까지 올라가서 북경에 가서 황제를 보고 인사하고 황제가 북경 서쪽에 땅을 내주면서 여기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라. 그런데 이 선교사들 올라가면서 들으니까 공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공부작하거든요. 그래서 서양말로 공자를 시시시시시시 이래서 FU가 왜 들어갔나 하니까네 요 붓자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왜 공자 이름이 공자냐 Confucius냐 FU가 왜 들어갔노 하는 거를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공작할 때는 부자를 붙입니다. 부자. 또 주자도 또 주부자라고 붙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건 우리 선생님이죠. 우리 선생님, 그죠?
그래서 서양 말에 이게 FU가 왜 들어갔나 하니까 공부자 하는 부자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또 부자가, 우리는 부자입니다만 FF 발음이 맞고요. 이게 이제 컴퓨시우스가 공자고 컴퓨시아니즘이 유교고, 그죠? 그래서 FU가 왜 들어갔노? 그러니까 부자 때문에 FU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1세기, 1017년 주렴계, 1020년 장행거, 1032년 정명도, 1033년 정인천, 1130년 주자, 이런 어른들의 학문을 우리 쪽에서는 송나라 때죠. 그래, 니학이라 익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앞에 신을 붙여가지고, 세 신자를 붙여가지고, 신유가, 공자 맹자는 옛날 유가고, 송대 철학은 신유가 해서, 신유가,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당대 신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현대 신유가 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개 방책, 대월 성현, 부자 제좌, 안중 선, 후선. 이에 책을 펴서 성현과 마주 대하면 부자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안증, 앉아 증자가 후선 앞뒤에 서 있게 된다. 12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앞뒤로 서 있게 된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성사소언, 친절경청, 제자문변, 반복참정. 성사, 거룩한 스승이 소언, 말씀하시는 바는 친절경청, 가까이서 절실하게 듣고 경청, 가까이서 공경스럽게 듣고, 들으면 제자 문변, 제자들은 질문과 변론을 한다. 이때 변론을 하면 그 안에 말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조는 분변 변자입니다. 분변 변. 분변 변. 예? 힘력이 들어가면 판자가 됩니다. 그 글자가 좀 묘합니다. 예? 사무실을 판공실이라 하잖아요. 예, 힘력이 들어가면 판자가 되고 제자들이 질문과 변론을 한다. 그래서 반복 참정, 참칸 데는 참여한다, 관여한다, 관여할 참자고요. 정은 바로잡을 정자입니다. 제자들이 예, 변론을 하고 참고를 하고 바로잡기도 한다. 또 딴 길로 가겠습니다. 참자. 참여한다 할 때 참자죠. 그죠? 그런데 한비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비자가 법가입니다. 진시황이 읽고 싶어 했던 책이 한비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참험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시험 익하면 필기시험
것만 이야기하고 또 있을 때 학생들에게 필기 시험을 주로 해서 시험 치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로 구두 시험 옛날에 어른들은 외우기를 시켰잖아요 서당에서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말하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을 대조해가지고 시험 치는 게 참음입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참음 하는 말이. 시험만 있는 게 아니고 참험 가는 말도 있다. 또 우리가 징험 가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예? 징험이라 하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참 가는 것은 예, 간여할 참내, 참조한다, 대조한다. 그래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참정. 참고해, 참고로 해서 참여해가지고 바로 잡는다, 교정한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지사응, 즉 허무위, 명명혁연, 상목제지. 사지사응 할 때 셋째 번째 사자는 이사자입니다. 이사, 영국말로 this. 이사, 응할 응, 험, 증험할 험, 우, 어조사 우, 우하고 어하고를 먹은, 혁, 붉을 혁, 빛나는 모양. 일이 생겨가지고, 일이 일어나서 이것에 응해가지고, 허무위, 증험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을 하위자로 하는 것에서 증험할 수 있으면 명명혁은 밝게 빛나는 하늘의 명을 혁혁한 혁혁 빛나는 그러한 하늘의 명을 밝은 명을 상목제지 항상 잘 살펴가야 한다. 항상 잘 살펴봐야 한다. 늘 눈을 두고 거기에 있게 해야 한다. 눈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글자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응기기 기이 야 기기 아직 여고 방촌담년 응신식처 기자는 이미 기자고요. 원래란 말이고요. 고는 옛고 원래 본래 담 즐길 담 맑다 담담하다. 응은 응킬 응신하는 것은 응킬 응길 응자입니다. 응결 식은 쉴식 쉬답니다. 번역이 조금 글자하고 안 맞습니다. 사태에 대응함이 끝나면 저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일이 생겨 일에 응접함이 끝나면 했는데 일사자를 사태 사건 낭하고 사태라 캐는 것은 이제 독일 철학한 분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즘 독일 철학한 분들이 사건이랑 하고 사태에 익합니다. 사태. 독일말로 자켓 해가지고 사태. 고
숙이지도 이 배열위도 전번에 어떤 분이 지독하는 걸 설명하셨는데 지독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희 뭐 그런 뜻이다 했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밭의 경지, 경계, 경계선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대개 경제자매는 개 경제자매는 유 허다 용공지, 용공지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허다 이 많은 공부, 열심히 공부하는 걸 용공이라고 하는데 공자가 이 장인버치 공자보다는 옆에 힘력자 있는 그 공들인다 하는 공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허다한 공부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고로 숙이지도 그곳들을 따라서 그래서 배열위도 배열하고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하위자는 하다도 되고 되다도 됩니다. 하위자가 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위 하는데 어떤 문장들을 보면 되다도 됩니다. 된다. 읽을 때 조심해야 해서 읽어야 할 글자 중에 하나가 하위자입니다. 하다. 되다. 차잠유 허다 용공시분 고로 숙이시분이 배열위도 위에 거는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다, 곳들이 많다, 땅지자를 곳이락하는 혹은 것이락 해가지고 여기는 이 점에서는 여러 가지 공부할 시점이 시분, 시점 이 시점이 있어서 숙이 시점, 그 시점을 따라서 배열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부, 도지, 유행의 일용지간. 독하는 게 근본으로, 근원으로 있을 때는 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체적인 의미에서 도체. 그런데 이 도가 체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유행해서 흘러 떠내려가서 예? 각 사물의 각 사건 속에 도가 다 스며 있습니다. 이거를 송명 철학자들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장횡거나 정명도 정인천이나 주자는 니일분수 한다고 전번에 앞에서 공부를 했죠. 니일분수. 니일 하는 건 도체고 분수 할 때 숫자는 특수하다 하는 겁니다. 특수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 니일분수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도지유행 이렇게 됩니다. 도지유행. 마치 태양빛이 태양이 있다, 해가 있다 이카 하면 저 태양이 저 위에 떠가지고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요거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체 이렇게 합니다. 본체. 태양이 이제 와서 빛으로 오기도 하고 볕으로 오기도 하고 태양이 빛으로 오는 것은 양광이라고 하죠. 그죠? 볕으로 오는 것은 양이라고 합니다. 약 변장 따끈따끈한 것은 양입니다. 양. 이건
볕이라고 합니다. 볕이 따갑다고 하잖아요. 볕. 빛하고 볕하고 햇빛하고 햇볕하고요. 햇볕이, 햇빛과 햇볕이 비추어서 잎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동화작용을 일으키고 땅이 햇볕을 받아가지고 뜨겁게 되어서 여름이 덥고 이게 이제 태양이 저 하늘 꼭대기 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작용을 하는 거죠. 용입니다. 용. 용. 이거를 다른 말로는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유행. 그 다음에 개개의 사물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것을 삼은 걸 덕이라고 했습니다. 덕. 덕. 그래서 덕이 뭐고 이렇게 하면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덕은 뭐냐면 덕입니다. 덕. 본체를 얻은 것. 개개의 사물이 본체를 얻은 것. 이게 덕이다. 덕은 뭔데? 그럼 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렴계 장현거 이정자 주자는 니일분수라는 말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공자 맹자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서 공자 맹자 시대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덕 도의 유행 도가 흘러간다. 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도가 가만히 있을 땐 철학했고 이것이 흘러서 각 사물에까지 간다. 그래서 제1도에서 우리가 다섯 단계로 배웠잖아요. 태극이 움직여서 양이가 되고 양이가 오행하고 합치고 그 다음에 남녀가 되고 만물이 된다. 그 이야기가 다른 말로 바꾸면 유행한다. 서양 철학에도 유출설 하는 철이 있습니다. 아마 유행하는 말을 가지고 가서 유출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서양 철학에서. 부, 도지, 유행의 일용지간, 무릇, 도가, 일용지간, 일상생활 사이에서 흘러나와서, 흘러나다녀서, 무소적이 부재. 소적이 무소부재. 이렇게 문장을 바꿔가지고, 해석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소적 가는 바가 무소 부재 부재하는 데가 없다. 도가 흘러가는데 가는 데가 없는 데가 없다 이 말이죠. 어디든지 간다. 무소 부재 무소부재는 부재하는 바가 없다니까 어디든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도가 흘러가서 일용 사이에 일상생활에 있는데 도가 없는 데가 없다. 부재하는 바가 없다. 적은 갈적자입니다. 갈적. 적 무소부재. 도가 가서 없는 데가 없다. 고로 무일석무리지지 때문에 어느 한 자리도 네가 없는 곳이 없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도고 신유학에서 말하면 리입니다. 리.
우리가 도리도리 하는데 돈은 니다 이 말이죠. 어느 한 자리라도 네가 없는 데가 없다. 문자를 두 번 강조했습니다. 일석이라도 무리지. 한 자리라도 네가 없는 것은 무 없다. 하지 불철 공부. 철, 검, 그칠 철자입니다. 어느 땅에서 공부를 그만두겠는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가 실천입니다. 실천. 구도십도는 실천입니다. 실천. 공부하는 말에 공자를 자연마치 공자를 썼는데 공드릴 공자라고 생각해 보면요. 힘력이 있는 것, 힘력이 있는 공자, 공드릴 공자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실천입니다. 실천. 실천. 옛날 어른들이 공부한다 할 때는 실천입니다. 실천. 요즘 학생들이 학습하는 거 말고 실천하는 거. 왜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얘기를 했나 하면 해석이 없고 제 나름의 생각은 옛날 어른들 말로 빌려서 하면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종이하고 연필 가지고 시험 칠 때 묻습니다. 효가 무엇이냐? 그럼 연필로 대답합니다. 효는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하고 표를 합니다. 그런데 효옥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가지고 물을 게 아니잖아요. 네가 효를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래? 지금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할래 하는 게 한 번도 안 물어집니다. 효를 어떻게 할래? 그때는 필기시험으로 대답할 게 아니고 실천해야죠. 그 실천이 공부라 이 말입니다. 공부.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이 십도를 그리면서 앞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론으로 설명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실천을 강조를 하는데 실천 안 하고 공부했습니다. 공부. 그래서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밑에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경각지 혹정 고로 무일식 무리지시 하시불용 공부. 경각, 극히 짧은 시간, 잠깐, 잠깐이라도 어쩌다가 혹, 어쩌다가 정, 정지, 정지. 할 수가 맨 앞에 무, 없다. 잠깐이라도 어쩌다가 정지될 수가 없다. 고로 그러므로 무일식 무리지시 한순간이라도 네가 없는 데가 없다. 없는 때가 없다. 한순간이라도 네가 없는 때가 없다. 하시불용궁 어느 때인들 실천하지 않겠는가, 공부하지 않겠는가. 어떤 때라도 불용공 공부하지 않겠는가. 고로왈,
그러므로 말하기를 도야자는 불가수유리야니 가리면 비도야라. 이 말은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용 1장. 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나? 수유리. 수유하는 건 잠깐입니다. 수유. 잠깐 동안도 리 떠나는 것은 불가하다. 잠깐이라도 길에서 떠나면 시골 같으면 논이거나 밭이거나 산이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잠깐 길을 떠날 수 없다. 도라는 것은 잠시 동안에도 떠날 수 없다. 가리면 비다. 가히 떠난다면 도가 아니다. 시고로 군자는 개신호 부, 아, 이거 전부 다 중용이네요. 시고로 군자는 개신호 기소 부도하며 공구호 기소 불문이니라. 여기까지가 중용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밑에 것도 중용 1장에 나오는 말이고. 예. 떠나면 가리면 비도야라.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기소부도, 도자가 볼도자입니다. 그 보지 아니한 곳에서도, 그 보지 아니하는 바에서도 계신 경계하고 삼가며 신케야 됩니다. 신감 안 됩니다. 신중하다 케야 삼갈 신자요. 경계하고 삼가며. 보지 않은 곳에서도 경계하고 삼가며 공구호 기소 불문입니다. 듣지 않는 곳에서도 공구, 두려워하고 두려워한, 조심한다. 우알, 또 말하기를 막현호은이며, 막현, 볼견자로 읽으면 안 되고 현으로 읽어야 됩니다. 막현호은이며 막현호미니 고로 군자는 신기독이합니다. 은밀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은한 것보다 더 잘 현할 때가 없고 막자를 없다랬겠습니다. 막현호미니 미미한, 은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간다.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 신기독이한다. 그 독을 삼간다. 여럿이 있을 때야 조심하지만 혼자 있을 때라도 경계해야 되고 공구해야 된다. 그래서 번역할 때 홀로를 삼간다 했는데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 그렇게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은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 했겠고 요즘 사람들은 있을 때 하는 거 더더기로 붙이지 말고 신기독이니까 그 독을 삼간다 이렇게 번역하자고 주장합니다.